에듀퐁퐁과 한글을 배워요.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모음 미니북, 투명 테이프, 사인펜, 스테이플러를 준비해주세요. 미니북은 설명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짧은 면으로 양면 출력해주세요. 반으로 접어 미니북을 완성해주세요. 스테이플러를 이용해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스테이플러를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해 주세요. 뒷면에 뾰족한 부분들은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뒷면 뾰족한 부분에 붙여주세요. 미니북을 다 완성했으면 이름을 적어주세요. 한 장씩 넘겨보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 모음을 배우러 떠나볼까요?